약속 시간에 나왔으면 나도 지금 시간에 정릉까지 오지 않습니다. 빨리 나와요. 아까 말하려고 했던 용건 지금 말할게요. 같이 일하던 작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에 급하게 작가를 찾는데 섭외가 안 돼요.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대타는 싫답니다. 내 프로 들어봤다 그랬죠? 지금도 듣고 있었어요. 차세경 씨가 전에 나하고 같이 일하던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땐 팝이었고 지금은 모든 장르의 음악 다예요. 알아요. 본론이에요. 나한테 빚진 거 갚아요. 빚이요? 2년 전 나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잠적했던 거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원고를 쓰라는 거예요? 네. 다시 듣기를 해도 되고 이 안에 3일분 저장돼 있으니까 이걸 듣고 참고해도 되고요. 받아요. 정말 절대로 원고를 쓰라는 거예요? 급해요. 이런 시간에 정릉까지 쫓아와야 할 만큼. 무조건 내일 하루 쓰고 모레 아침에 원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틀 방송분이요.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원고를 청탁하는지 모르겠어요. 차석영 씨의 지난 2년의 인생을 믿어보려고요. 옛날에 감성으로 썼지만 결혼도 했고 애기도 갖고 더 깊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믿는 돌에 발등 찍히면요? 내 발등은 내가 알아서 해요. 당혹스러운 거 당연해요. 이런 모험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 안 느껴집니까? 부탁합니다. 갈게요. 미국 가기 전에 같이 일했던 PD. 언니 온 거 어떻게 알고 왔어? 우연히 만났어. 근데 왜 밤중에 온 거야?